안녕하세요. 파고다 JLPT 앤원 손다혜입니다. 여러분, 쪽지캐 특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파고다에서는 시험 하루 전에 쪽지캐 특강이라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시험 직전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주옥 같은 꿀팁들과 상당한 적중률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수업인데요. 그 특강을 그대로 많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JLPT는 문제 번호로 문제 유형과 과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1 같은 경우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자 어휘에 해당되고요. 문제 5번부터 7번까지 문법에 해당되는 파트이고요. 또 8번부터 13번까지 독해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청해 같은 경우는요, 별도로 1번부터 5번까지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각 문제 번호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도 달라지겠죠. N1 쪽지캐 특강에서는 문자어휘, 문법, 독해, 청해 전 과목의 모든 문제 유형을 문제 번호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해당 유형의 예제와 함께 반드시 암기해야 할 표현들을 콕콕 집어드리는 강의입니다. 쪽지캐 유형 파악에서는 각 번호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별 특징을 확인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적중 포인트에서는 앞에서 말한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예제를 먼저 풀고 이와 같은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완전 액기스 필수 암기 표현을 체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쪽지캐 핵심 꿀팁에서는 시험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해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실 때 무슨 교재를 가져가야 하나, 몇 권을 가져가야 하나 고민되셨잖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 쪽지캐 특강 교재 딱 한 권만 가지고 가세요. 시험 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빠르게 전 과목을 훑으면서 복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비밀 병기가 될 거예요. 쪽지캐 특강은 딱 12차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인강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문제집도 많이 푸셨을 텐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N1 합격을 위해 꼭 누르고 가야 할 12번의 재생 버튼을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쌓이는 실력은 시험장까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 손다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